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아, 1월 29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우한 폐렴의 공포 속에서 전 세계가 며칠 동안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0.66% 상승, 나스닥도 1.43% 상승, 반도체 지수는 2.40% 상승했습니다. 독일도 0.90% 상승하는 그런 전일이었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46% 상승 마감. 자, 외국인이 선물 1,509계약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된 미국 선물 상황 잠깐 보자면요, 어저께 급등에 따른 조금 숨고르기 양상입니까? 아직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0.04% 미국 다우존스 선물 지금 약보합 중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자, 최근에 오일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는요,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다. 자, 환율도 최근에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1150원과 1170원 사이에 박스권 이루다가 1180원 인근까지도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 이러한 부분은 7위안 밑으로 내려간 위안화도 6.9 정도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유로화 있죠? 유로화도 강하게 반등. 다만 엔화는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환율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체크 좀 하셔야 돼요. 뉴스는 크게 없습니다. 우한 폐렴 환자들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전쟁을 치르듯이 강하게 지금 그 부분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29일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금리 낮춰라 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 알펜 루트 환매 연기 공식화 되고 있다, 그런 뉴스 있고요. 자, 나머지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전일 3%대 급락 나왔습니다. 이거 좀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60일 인근까지 크게 밀렸어요. 자, 오늘 다행히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반등이 지속적으로 20일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한 번에 이 3% 낙폭을 다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추가 하락만 하지 않으면 만족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일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추가 하락만 하지 않으면 오늘 적당히만 버텨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강하게 반등시도 좀 나와줘야만 20일 인근인 코스피는 2215 저항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673 저항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일 강하게 시장에서 매도했던 외국인이 5262억 코스피 매도했고요. 최근에 계속 매도 나오고 있죠. 기관도 덩달아서 한 1900억 가까이 매도 나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기관이 많이 떠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이제 조금 매도폭을 줄여 나가는지 여부를 잘 챙겨 보셔야 되겠다. 개인 투자자가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전일 54억 사줬습니다. 3일 정도 따져보자면 거의 70억 정도 사줬는데요. 오늘도 반등하는데 이거 까질 거거든요. 미련 부리지 못하고 계속 하방으로 풋옵션 뭐 50억, 100억 늘려나간다면 시장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콜옵션 한번 볼까요? 콜옵션 여기 샀던 부분은 박살이 났겠죠. 자, 은꽁님, 디스코, 생존, 샬라님, 반갑습니다. 샬라님, 어디 출장 가십니까? 고스트로 올린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전반적으로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 0.21% 상승 출발, 코스닥 0.7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어저께 댓글에 이상한 거 올린 사람 하나 있던데요. 여러분들이 정인 아니시겠습니까? 닥터K가 중국 소비 관련주 계속 들고 가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닐걸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호텔신라 여러분들께 98,200원의 매수 의견 이후에 올라갔고, 이 다음날, 자, 손실 보고, 아, 던지기 싫다. 매도 의견 드렸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스픽, 여기 매수 의견 이후에 상승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빠지는 거 보고 2% 손절하겠다. 저는 의견 확실하게 드렸어요. 그것뿐입니까? 들었다. 1번. 들었다. 1번. 삼성전자 고점에서 던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 고점에서 던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살짝 아락가락하나? 아니면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싶은가? 아니면 딴지 걸고 싶은 걸 찾다 찾다 못해 그걸 찾는가? 하하. 그죠? 네이버. 던져 이후에 빠졌고요. 카카오 던져 이후에 빠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 어디? 그죠? 아이고. 아, 정당한 사실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는 인정 다 해요. 제가 뭐 그렇게 인생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다. 뭐 얍삽하게 빠져나갈 구멍 따위 만들지 않고요. 틀렸으면 죄송합니다로 딱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는 건 기억 안 나나? 대박난 거 되게 많은데. 찌질하기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잘 맞추면 본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주춤주춤 해보세요. 그죠? 화살 저한테 다 돌립니다. 왜 저한테 돌립니까? 그죠? 왜 저한테 돌리냐고요? 수익 남 저한테 뭐돈 줍니까? 그죠?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 방송에서. 2% 손절이 너무 큰 겁니까? 딴거 먹은 거는 기억 안 나나? 참. 20% 손실 났으면 제가 할 말도 없겠어요. 됐습니다. 저는 싫어요. 안 눌렀어요. 그 댓글에. 그죠? 디스코가 대신 눌렀대. 찌질하게 내가 누른 걸로 생각하겠다. 그런 댓글에도 전 싫어요. 안 누릅니다. 심지어. 그죠? 강퇴도 안 시켰어요. 할말 있으면 해봐라, 이거지. 그죠? 됐습니다. 자, 디스코가 어저께 삼성전자 용감하게 사들어왔다. 일단은 성공인데, 요거 아직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삼성전자 반등, 하이닉스하고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옵니다만 아직 불안합니다. 여기 중간에 어중간에 걸친 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뺍니다. 여기가 더 중요해. 삼성전자도 57,000 중요합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와, 확실히 닥터케이가 접근했던 종목들은 우량한 종목들 위주 아닙니까? 반등 나와요 지금. 그죠? 시장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오고 시장 빠질 때 비교적 좀잘 버텨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일은 조금 예외라 하기도 못하죠. 시장이 빠지는데.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반등도 강하게 현재 상황으로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 셀트리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어일솔루션도 1% 가까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어저께 추가로 밀리지 말고 조금 땡기면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죠? 추가로 하락하니 버티지 못하고 좀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 죄송합니다. 자, 황호린님 처음 뵙는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댓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당사자는 힘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죠?
당사자는 힘 빠져요. 그죠? 유료 회원이 그런 이야기 하면, 그죠? 뭐, 그렇다고라도 볼수 있지만, 그 사람이 무료로 자기가 틀어놓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부분. 박살났겠네? 흐흐, 이러고 있습니다. 박살나긴 개뿔이 뭐가 박살나? 2% 손절이 박살입니까? 아니. 자, 다행히, 호텔 신라, 그리고 아무리퍼스픽, 등등, 중국 화장품 계통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급할 거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사면 좋지 않았나? 오늘 오르는데, 내리면 어떻게 하는데? 디스코, 디스코 내리면 어떻게 하는데? 물론 어패는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평상시에도 매수했다가 그 다음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확률을 조금 더 높여가는 게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시장이 엉망진창인데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제약바이오 강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닥터K 승부수 던졌어요. 일단 아직까지 그 의견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5G 어저께 같이 빠지는 거지 던지라 그랬습니까? No 그랬습니다. 일단 반등합니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화장품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면세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반등. 남북 경협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그와 반면에 어저께 많이 올랐던 폐렴 내지는 이런 관련돼서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 오늘 제법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강세. 자, 나머지 그만. 야, 도전 비전 이게 와 끝내주고 올라가. 자, 전일 찍었던 저점은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 위에 갭 하락하기 전에 2240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자, 외국인 어저께 강하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미운 기관. 자,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닥은 30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550억 매도 넣으면서 조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 약간 추춤.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침에 이렇게 루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매매 체크하는 거 옛날에 안 했던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죠? 내 종목 주가가 얼마인지 이것만 체크했지. 미국 선물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선물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 안한분 많지 않습니까? 자, 희망이 반갑고.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야, 닥터K는 뭐, 하루 올라가봐야 뭐 1, 2% 올라가는 대형 우량주만 아니야?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 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생각 좀 바꿔주십시오. 개별 급등락하는 종목, 여러분들 10% 20% 하루에 막 올라가니까 그거 끝내줄 것 같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반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강하게 빠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직장인이고 전업 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종목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험난한 주식시장 같이 가려면요. 우량한 종목을, 그죠? 우량한 종목을 접근해야 되고, 한 번에 큰 수익보다는 조그만 수익이라도 3%, 2%, 3% 이렇게 수익이라도 잘 끌고 가면서 내 투자금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동의한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 그렇습니다. 갭 상승했던 거 지금 현재 반납 중이에요. 왜? 오늘도 개인이 막 들어오거든요. 참. 아, 겁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1200억 들어와, 1300억. 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느냐. 주가 급락도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고, 그죠? 강하게 반등도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 야, 그렇게 어중중하게 이야기하냐? 그렇다면 제가 보는 시장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요. 올라가도 20일권역, 올라가도 20, 여기 20일에서 딱 받치잖아요. 보이시죠? 코스닥. 그죠? 내려가도 60일은 지키려는 아, 단기 박스권 좀 이루면서 시장, 전 세계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폐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그라드는지, 이걸 관망하려는 자세가 누가 그렇게 취하고 있다? 기관의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개인은 뭡니까? 계속 사들어오는데,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야, 아직까지 거리가 있어. 캠파이어. 불이 지금 활활 저기 모닥불까지는 아직까지 한 30m, 20m 내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 없어. 아, 내가 근처에 안 가고 좀 조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었어. 그리고 그 불씨 하나가 내한테 옮겼어.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있기 때문에 불이 확 그런 상황과 비유를 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조 2천억, 3천억 이상을 사 들어온다. 아, 그죠? 그러면 있는 종목들 잘 컨트롤, 케어해 나가고 닥터케이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왔다. 아, 밑에 내려와 있지, 올라갔습니까? 그죠? 아, 매출 올라간 거요? 아, 매출 올라간 그거까지 탓하면 할수 없어요. 야, 매출 더 올라가고 내려왔네. 저할말 없습니다. 할말 없는데, 여기서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따라간 분 있긴 있어요. 그잘 매도했는데, 여기서 던져라고 난리 쳤어. 이제 다 왔다고. 그죠? 하이닉스 여기서 던졌습니다. 5% 사자마자 5% 먹고 던졌는데 밑에 있습니다. 뭐가 크게 틀린 거뭐 있어요? 그죠? 위험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위험 관리.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자, 호텔신라 어저께 여기 대박 빠졌으니 한번 들어가 볼까? 질문도 주셨는데 참아라 그랬습니다. 참아라.
참아라.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줄 것만 봐서 안 돼요.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적어도 보름 이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죠? 진정되는데 수개월입니다. 수개월. 그죠? 추가로 확진자,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 사망자 늘지 않는다. 확진자 중에서 완쾌돼서 나가는 사람들 나온다. 대체할 수 있는 백신들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강력하게 이거 서로 연합해서 대처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약효가 있는 백신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진정되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호텔신라 밀리잖아. 어저께 사들어간 사람 제법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더 쳐줘야 된다 했습니다. 돈딱 들고 있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돈딱 들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끊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하고. 대표 선수는 좀더잘 끌고 왔거든요. 그것은 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저거 뭐라고 안 해요. 왜? 자기가 컨트롤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좀 아쉽긴 해도 저는 제 전략대로 말씀드렸고, 토해내기 싫어요. 이렇게 토해내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못 먹는 것은 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못 먹는 것은 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요렇게 토해내기 싫었다고. 요렇게 토해내기 너무 싫어요, 요즘. 적당히 먹고, 그죠? 적당히 먹고, 끊고 나왔어요. 자, 정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바이러스 잠복기가 한 2주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2주 후에 갑자기 저가 안 나타나면요. 며칠째 안 나타나면. 말이 씨가 된 댔어. 취소하겠습니다. 저 해외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죠? 우스갯소리 한마디만 할까요? 지금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갈 겁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공식적으로는 오이솔루션, 셀트리온 있는데, 그죠? 안 던질 거예요. 기수님 반갑습니다. 새롭게 팀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조선해양, 그죠? 12만 2700원, 여기 인근으로 올라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 없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적당히 끊으십시오. 그죠? 그래봐 손실 얼마 안 돼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홀딩.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돼요. 저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삐리삐리하면 일단 끊어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노려도 돼요. 여기서 꼭 복수 안 해도 됩니다. 살거 많이 있어요. 살거 많이 있으니까 돈 있지 않습니까? 딱 기다리고 계세요. 웃겨. 뭐가 웃기는가 하면 그 길거리 싸움하다 한몇대 맞고 친구들 데리고 오면서 딱 기다려.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자, 셀트리온. 17만원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별 무리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독감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혹시나 또 좋은 소식 나올 수도 있고, 셀트리온 들고 갈 만하다 말씀드리고, 시장이 그렇게 박살이 나도 최근 한달 인근에 저점 잘안 훼손 안 합니다. 야, 하이닉스 쌩쎄. 삼성전자하고, 야. 자, 종목들 뭐 비교적 양호하니까 지나가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닥터K가 이제 50 하나입니다. 70년생인데요. 반백 살았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조금 너네도 크게 무리 없겠죠? 살아오면서 큰 위기의 상황을 몇번 겪어봤습니다. 건강적으로도요. 눈이 실명될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 세부적인 꿈도 있습니다만 아주 큰 맥락에서 인생을 마감했을 때내 무덤가에 그죠? 내 무덤가에 나를 기리면서 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어요. 그죠? 연예인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죠? 뭐 외국의 러시아 계통의 한국계 미션 보면 뭐 빅토르 체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뭔가 대중들 내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심어줬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큰 꿈은 그런 게 있어요. 꿈이라기보다는 인생 마감할 때 그래도 잘 살다 간다. 이런 평판. 그 사람이 없어져서 아쉽다. 잘 됐다가 아니라 그런 인생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저 한번, 이때까지 한번 시도했다가 쉽게 포기 안 하는 30년 이상 음악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20년 이상 주식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그래도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아직까지 저 꿈을 위한 첫 발걸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열차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가열차게 나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가서 저기 높은 데 같이 가고 싶어요. 저기 높은 데서 만나요. 아시겠죠? 딸랑 이거 하니까 사이비 교주 같다 그러는데 무식한 놈. 아니 그죠? 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뇌에다가. 자, 코스닥이 강세 유지 못하고 좀 밀려요. 외국인이 강하게 던집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확실하게 전환됐습니다. 좀 전에 코스피 매수세 돌았던 거 외국인 매도세 전환됐고요. 기관은 지금 현재 상황 코스피 1,700억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왜 웃는가 하면, 디스코가 어제 사가지고, 이거 지금, 한1% 정도 지금 수익 나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빠르게 개별 종목들 수급 상황 체크해 볼게요. 자, 셀트리온도 여기 16만 7천원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고 이평선들 여기 위에 있으니까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3, 4일간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홀딩 오이솔루션 20일 안 깼어야 되는데 깨고 나니까 5일선 저항부터 받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오늘 5G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세게 밀리고 있으니까 상승분 반납하고 있습니다. KMW도 20일 지지하고 있는데 밑으로 세게 밀리면 좀 별로입니다. 삼성전자 힘이 없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디스코가 좀 눈치를 챘을라나? 됐고요. SK 하이닉스 20일에 저항받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통 제약주 군에는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은 반대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 제약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기 약세입니다. 수익 반토막. 토하기 싫으면 알아서 해. 토하기 싫으면. 왜 확실하게 이야기 안 하는가 하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반반이야, 반반. 어저께 반반이라 그랬잖아, 형이. 반반이라 했는데 박박 아까 1% 2% 방방방 가야 비교적 의견이 틀렸다 할수 있는데 잘못 가잖아. 올라간 거 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크게 틀린 거 없어. 반반이라 했어 어저께. 재수 없으면 밑으로 밀린다. 재수 없으면 밑으로 밀린다고. 거기까지만. 자, 샬라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있죠. 자,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아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짧은 여기 구간만 생각한다면, 지금 간드랑간드랑하고 있다. 20일 안 깨야 된다. 20일 안 깨야 된다. 그리고 55,000원 위에 저기 뚫고 강하게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존버, 오케이. 살 만한 자리 일단 샀으니까. 밑으로 밀리면 추가 매수 하겠다 했으니. 이렇게 일단 가능. 올라가고 있는데 뭐 굳이 뭐 던질 필요 없다. 오케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알려줄까? 더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줄까? 일단 던져. 그리고 여기 올라타잖아. 59,400원. 그때 다시 사노. 밑으로 처지잖아? 사지 마. 그리고 여기 58,500원권 여기를 계속 지지하면서 단타 매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타 매매. 여기를 안 깨야 되고 일단 던졌다가 여기를 안 깨고 쫙쫙쫙쫙 잘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여기 팔아먹은 거 플러스잖아? 여기 인근에서 다시 사놓어도 되고 팔아먹었는데 올라타잖아? 56,000원. 아, 59,000원 여기. 올라타면 따라가. 그리고 눌려주면 추가. 이렇게 가능한데, 직장인이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단타는 그렇게 하면 돼요. 힘 떨어졌다 했습니다, 저는. 야,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올라가서 사면 더 많이 주고 사는 거 아니야? 확인했잖아, 확인. 여기 바닥이란 거 확인했잖아. 올라타고 눌려주고 다시 사놓고. 일하고 하다 보면 계속 못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거 좀 힘들겠지. 하이닉스도 올라간 거 반납 다 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거 반납 다 하고 있어요. 단타 불가. 오케이. 단타 불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일본 출발했습니다. 0.29% 상승 일단 출발. 아까 미국이 좀 선물이 처지고 있는가 아까 확인했거든. 똑같이 움직인다 했습니다. 미국 아까 약보합권에서 밑으로 처지니까 아이씨 추가하라 하려는 모양이다. 아니면 어저께 올란 거좀 반납하려는 모양이다. 이러니까 같이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던집니다. 다 보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안본 사람들 있죠? 안 보고 미국 선물 안 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이라도 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봐야 돼요. 똑같이 움직여요. 최근에 모니터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 모니터 8개씩 있죠. 뭐볼것 같습니까? 해외 시장 이런 거다 본다니까요. 유가, 골드, 이런 거다 보고 있어요. 야, 주식하는데 유가, 골드 뭐하러 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데 큰축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봐야 돼요, 같이. 시장이 다시 주춤거립니다. 아이고, 참 답답할 노릇이다, 진짜. 개인이 또 사들어옵니다. 개인이 풋옵션 62억 사들어오네. 야. 자, 그러면 하나 땡큐. 일단 하나 땡큐. 자, 62억 사들어오는 풋옵션은 일단 땡큐인데 이게 거래소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대박 깨버리면 얘들 풋옵션 사들어온 애들이 대박 나거든요. 이틀째 100억 넘게 들어왔죠. 얘들이 대박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킬 가능성 일단은 높아 보인다. 일단 높아 보이는데 지켜봐야 돼. 여기 깨면 곤란합니다. 지금 풋옵션 많이 올랐을 것 같죠? 한번 볼까요? 풋옵션 지금 현재 아직까지 월물 좀 남아있기 때문에 2주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풋옵션 292가 지금 등가격인데 0.5가 280이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282.5 282.5 한번 볼게요. 풋옵션 282.5 풋옵션 282.5 자, 어저께 0.75 저가에서 지금 현재 저가 기준으로 해서는 더블 정도 왔어요. 더블 정도 왔는데 더 올라가면 그죠? 상승폭 커지거든요. 자, 과연 기관 외국인들이 그죠? 매도를 했는데 여기 강하게 올라가도록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지수가 더 하락해야 되거든요. 냅둘 것인지 한번 지켜보죠. 다만 어저께 종가 정도 같으면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그죠? 어저께 종가 정도에 들어온 물량이면 크게 아직 오른 거 없습니다. 양쪽 다 마이너스입니다. 콜 옵션 마이너스, 풋 옵션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플레이할 가능성 높으냐? 여기 좁은 박스권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예측할게요. 그죠? 저는 그렇게 예측하겠습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해버리면 풋 옵션 대박 나요. 110억. 그렇기 때문에 누가 팔았다? 누가 팔았다?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대박 주기 싫으면 끌어당길 겁니다. 지켜봅니다. 대박 주기 싫으면 여기 2116 여기 안 깨고 들어올리고 왔다 갔다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 오전에는 있어 보입니다. 오후는 모르겠어요. 봐야 됩니다. 그거 오전 이야기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봐온 주식시장 그래요.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좀 강하게 반등하면 좋은데 시장이 마이너스 들어왔었어요. 코스피 0.14% 하락.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봅니다. 행운몽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이버나 카카오, 아직 만약에 던지지 않은 분이라면, 저 여기 저점을 지킨다면, 반등, 여기 박스권 정도는 이룰 수 있으니, 조금 더 들고 가보시고,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는 조짐이 보인다 하면, 적당히 또좀 끊어내시는 전략 쓰시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면, 20일 이탈하면, 57,000원에 여기 전고점 인근을 지지할 가능성 있어 보이나, 강세는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기 위에부터 자꾸 줄여라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처진다면 여기 저점 권역인 단기 저점 권역인 9만 2,400원, 9만 4,000원 정도는
지지를 해내야 박수권 정도는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호텔신라 아모레퍼스픽 이런 종목들은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저점을 이탈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 저점 이탈하려고 힘겨운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마이너스 돌아서서 그래요 지금. 오이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밀린다면 43,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일단 지지권에서 좀 반등 나와야 됩니다. 지지권에서 반등 나와야 돼요. 양대시장 밑으로 추가로 깨고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베팅한 풋옵션 결제 곱하기 30% 기관 외국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연 해주겠느냐, 그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해주겠느냐. 풋옵션 20억에서 장 초반 58억으로 개인 강하게 늘었습니다. 지수 빠질 때 같이 추가로 여기 갭 상승했으니 여기 들어갔던 애들 다 마이너스거든요. 어저께, 그죠? 어저께도 한 60억 정도 샀지 않습니까? 얘들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여기까지도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흔들어버리고 그죠? 빠져버리면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마이너스예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나왔죠? 추가로 반등 넣으면 오늘 산 60억도 마이너스 난다. 올라올 가능성 좀 더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 안 됐어요. 오전 정도는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 그죠? 여기 보시면 한 700개 가까이 던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땡기죠? 왜 땡기겠습니까? 외국인이 계속 던지면서 선물 매도 확대되면서 1000억, 1000개, 2000개 매도를 때리면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 빠지게 하려니까 얘들이 들어오잖아. 개인이 들어오잖아. 그죠? 개인이 풀산 애들이 그러면 수익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그에 비하면 코스피, 그죠? 기관이 2000억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 조금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약간 약세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400억 가까이 던지다가 100억 회수했는데 기관은 계속 어느 정도 매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요라 아침부터 뜬금없이 사랑해. 봉이 한두 개 올라오는데 미국 선물이 조금 올라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거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안 봤거든요, 진짜로. 그죠? 뭐 되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하락하다가 멈추고 반등 나오고 하락하다가 멈추고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락하다가 일단 멈추고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어, 일단은. 그죠? 그냥 좋아서. 나도 그냥 당신이 좋네. 자.
자, 큰 전광판 보면서 또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IT 전기전자 각 1% 이상 강세 보이다가 시장 흔들리니까 같이 조금 주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동차 약세, 조선도 혼조세, 강하게 빠졌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 반등 시도, 나머진 그만 그만. 제약 바이오는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강세 보였던 비교적 전통 제약주군들이 오늘 조금 주춤하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는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 자, 장 초반에 5G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강세 많이 반납하고 있고, 휴대폰 부품은 아직도 비교적 강세. 야, 이거 LG 노트 이거 잘 봐야 된다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상당히 강세예요 지금.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LG 노텍 관심 반드시 가져야 돼요. LG 노텍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 자, 중국 관련주들이 전일 낙폭이 좀 심했고, 반발 매수세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는 외국계 약간 매수세 있고요, 매도세 있고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관 외국인이 지금 쌍끌이 기조 좀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일솔루션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 최근에 기관이 좀 사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전일, 전전일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죄송합니다. 자, 하이닉스, 자, 3일째 외국인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외국계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LG화학 간드랑 그리고 있습니다. 간드랑 후보군이에요. 후보군 사 들어가야 될 종목 중에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일단 호텔신라 오늘도 외국계 많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 잘안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LG 이노텍 여기서 딱 지지하고 그냥 와 올라가 버려. LG 이노텍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안 좋은 사업 부분, 그죠? 안 좋은 사업, 부분, 강하게 그냥 정리해버리고, 휴대폰 부품, 이런 쪽으로 강하게 지금 애플 향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턴 어라운드 한다고 기관 외국인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업 영역, 조정에 대한 부분들, 괜찮게 생각하고, 그죠? 4분기 실적 앞두고,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좀 좋게 판단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화이트실로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도 좀 눌려줘야 되고,
삼양식품 괜찮아요. 후성 잘 안 밀립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여기 위치한 종목들에 집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그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조금만 조정 양호하게 받으면 들어갈 만한 상황이고, 폐기물 관련은 YNTEC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고, 야, JYP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냥 차트상으로는 여기 지지권 맞긴 해요. 그죠? 자, 결론. 자, 여기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추세 괜찮고, 기관 외국인 수급 많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추리고 추려놨으니까, 크게 밀리고 있는 종목들 없죠. 그러니까. 자, 인터넷 결제 관련은 KG, 이니시스 관심 있어요. 이런 데가 포인트였겠죠. 이런 데가. 그죠? 올라타고 눌려주고 안 빠지고 여기 올라타면 다시 매수. 매수한 적 없습니다만 여기가 매수 권역입니다. 여기가 포인트. 자, 인터넷 결제 관련 나쁘지 않습니다. 달란거 봐봐. 갖다 그대로 밀립니다. 이게 벌써부터 관심 종목이 넣어놨거든요. 천몇백원짜리라서 제가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관심 종목이 벌써 있었어요. 그죠? 이런 포인트 잘 포착하셔라 이겁니다. 밑으로 꼬꾸라진거 어떻게 여기 있는거 있습니까? 없어요. 왜 관심 가졌는가? 여기 이렇게 하락추세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통과하면서 하락추세 벗겨냈습니다. 여기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 안 드렸다 말씀 드렸어요. 말씀 안 드렸다. NC소프트가 초강세에 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초강세. 와우, 대박. 못 따라갑니다. 일진 모터리스도 양호. 사막 컨덴서도 양호. SDI도 안 밀려. 2차전지가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가 맞아요. 2차전지가. 자, 최근에 각광받는 섹터, 2차전지, 그죠? 업종이 턴어라운드 한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공기청정기 이런 계통, 그죠? 폐렴 나오고 하니까 강세 막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휴대폰 부품은 고점부에 있는 종목들 조심하라 했습니다. 가격 같은 종목들 좀 눌리고 있어요. 조정받고 있습니다. 눌린다는 표현 아닙니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야, 슈프리마 이거 대박이네. 실적이 아마 좋게 나올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제 반등 초입이에요. 심리상 가지고 있다. 디스코 아직까지는 안 밀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안 밀리고 있어. 지수를 20분 정도 맞춘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흔히 이야기하기는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가 보편적이에요. 근데 안 빠진다라고 쉽게 안 빠지고 반등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아침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여기부터 한 20분 전부터 안 빠지네. 참 안 빠지네. 디스코 그런 게 노하우겠지. 시장을 20년 쳐다보면서 옵션에서 대박 깨져가지고 그죠? 망해 보면서 느꼈던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가지고 있댔나? 수익 좀 났겠네. 코스피 팔어 팔아 팔고
2200 가면 다시 사. Yo, sale? 지금 바로 던져, 다 던져. 그리고 2200 가면 사놓고 사놓고 해. 그리고 다시 적당히 내려오면 조금 청산하고. 대박, 막 위로 붕붕붕 치고 가기 힘들 거야, 아마.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인근, 20일 인근 올라오면 또 좀 추춤추춤 할 거거든. 코스피 인버스 최종 손 안 건드리는 거는 2273 여기 위로 전고점 위로 빵 뚫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손 대지 마. 그 이전에는 여기서 적당히 사면 시장이 좀 출렁출렁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수익 좀 난다. 많이는 아니도. 나중에 푹 빠졌다고 나한테 딴소리 하지는 말고. 그러면 팁 하나 더 줄게. 팁 하나 더 줄게. 일하면서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될란가 몰라. 될란가 몰라. 그 다음 가사를 잘 몰라. 싸인 노래 있는데. 알란가 몰라. 이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끊었잖아. 근데 여기 밑에 2163 다시 깨잖아. 다시 사버려. 시나리오 두 개. 여기 올라타서 밀릴 때 지금 청산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 하나.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횡보할 땐 그냥 패스하고 밑으로 다시 2163 깨잖아. 다시 사버려. 조금 더 가격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왜? 여기 60일 깼다는 것은 밑으로 깨진다는 이야기거든. 그지? 그럼 5분봉 좀 잘 봐야 돼. 인버스는 지수잖아. 지수 하는데 1봉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분봉으로 봐야 돼. 이거 올라오잖아. 봐. 자꾸 올라온다니까. 오빠가 한 25분 맞췄다. 지수 25분 맞춘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수 25분 맞추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가지고 무료 방송하는 애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지수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수 지금 어떻게 될까요? 두리뭉실한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오전장 정도는 밑으로 추가 하락 안 할 거다 그랬습니다. 시나리오 두 가지 체스했어. 여기서 챙겨먹고 올라오면 여기 위에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 거니까 한번 또 인버스 지수 조정 받는 거 또. 자, 세우라 오빠가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 여기서 매도 때렸잖아. 인버스 때렸잖아. 여기 내려오지 추가로 안 깨고 여기서 또 반등 넣으면 적당히 또 청산해버려. 이게 뭐 얼마 나오진 않을 건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뭐 수익률이 얼마 없잖아. 그렇긴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매매가 가능한 건데 인버스는 여기 뭐 등락폭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고팔고 하긴 좀 그렇다만 지수 단타를 예를 든다면 그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해줘야지. 더 확실하게 해줘야지. 여기서 못 넘어가면 인버스 추가해. 다시 팔아먹은 거 추가가 아니라 때려 인버스. 그리고 여기선 비중 조금 실어도 돼. 여기 위까지 2215까지 비중 조금 실어. 반등 여긴 조정 받을 수 있는 권역이거든. 여기는 그리고 강하게 안 올라타면 20일 안 올라타면 홀딩. 그리고 만약에 저점 깨지면 강하게 먹는 건데 저점을 깨지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 일단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세율이는 여기 위에서 인버스 때렸기 때문에 좀 먹었으니까 적당히 청산하시라 그 의견입니다. 자, 10시까지만 할게요. 좀 시간 10분 오버 됐네. 그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 개인이 풋옵션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 때문에 그래도 밑으로 추가로 강하게 빠지기보다는 오전장이 조금 반등을 예상해 본다 했으니 여기 있는 종목도 지수 연동되는 거의 종목들이니까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셀트리온도 반등 나오네.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죠? 삼성전자도 왔다리 갔다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20일 지키려고 일단 노력하고 있는데 깨진다면 초강세는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이틀 연속이란 표현이 안 정확합니다. 어저께 마이너스 폭 축소했고 어저께 저점 대비 제법 그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20일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위에 저항권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일 지지하는 모습 잘 체크하시고, SK하이닉스는 20일을 깨버렸어. 현재 좀 강세에 무너진 상태인데 얼마나 강하게 다시 20일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요.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왔으나 다시 저항권에서 추춤추춤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2월 2일까지 휴장이라 했습니다. 일본 상황 한번 같이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상황 장중에 계속 체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상황 외국인은 코스피 54억으로 다시 매수세 살짝 전환했고요. 기관은 장 초반부터 주구장창 팔아서 2385억 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4천억 5천억 정도는 매도 나올 모양입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고, 선물은 외국인이 마이너스권에서 732계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추가 하락은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 추가 하락을 틀어막는데 이유는 개인이 이틀 연속 4들어오는 110억대 이상의 풋옵션의 결제를 20% 30% 해주기 싫어서 일단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다. 장 초반 오전 장에는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고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안 누른 분요. 누른 분 또 누르면 안 돼요. 지워집니다. 아휴, 자발적 후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그죠? 네모난 표시 누르면 닥터K 아침부터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자발적 후원 하고 싶다 하시면 가능합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